안녕하세요. 시니어 뜨개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수세미는요, 마늘 수세미예요. 예, 이렇게 마늘 수세미를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지닝을 만들어서 빼서 사슬뜨기를 한번 한 다음 여섯 번의 긴 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뿌리 부분이죠. 도자한테는요, 한번 사슬뜨기를 한 다음 한 코에 두 코씩 해서 12코로 늘려주시면 돼요. 한 코에 두 코씩. 네, 이렇게 해서, 3단째를 왔습니다. 3단째는 한 코에 두 코씩 늘려서 24코로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또한 단이 마무리됐어요. 그럼 이 뿌리실은 이제 다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마를 통실을 써서 뜨는데 작업 빼서 한번 돌려서 예, 이대로 그냥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. 줄이지도 말고 늘이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구멍구멍 넣어서 24코로다가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떴습니다. 처음 단에 넣어서 작업 빼서 이렇게 예, 이렇게 됐어요. 이랬으면, 여기서 이제 앞뜨기와 뒤뜨기를 번갈아 해주셔야 돼요. 앞뜨기 3코, 여기서 6코를 늘려야 됩니다. 하나, 둘, 앞뜨기에서 늘려주세요. 이거 한 코를 더 늘려주세요. 여기다. 이렇게 3. 그리고 뒤뜨기 2코. 뒤뜨기를 두 개를 해주셔야 표시가 확 나요. 한 번에 하면 표시가 안 나요. 그래서 두 번을 해주시고 앞뜨기를 3코, 2코뿐이 안 되죠. 모자르죠. 그러면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늘리면서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. 3개, 이게 6개. 마늘이 6종 마늘이 최고라 그랬죠. 그래서 6개. 이렇게 6개 라인을 해서 이렇게 털을 그러다가 떴습니다. 다음 단은요,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 다음 끝에서 늘려졌죠? 앞에서 늘려가지고 앞에서 한 코를 늘려서 36코로다 한 단을 떠주시는데 앞뒤에서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. 뒤는 그대로 두 코로 가시면 됩니다. 앞뒤에서만 한 코씩 한 라인에 한 코씩 6코를 늘려서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놓고 요안 눌린 코에다가 늘려주세요. 아까 눌린 코에다 눌리지 마시고 눌리지 않은 코를 이용해서 늘리면서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. 아주 쉬운 거예요. 그래서 첫 단까지 왔습니다. 네, 이런 모양이 나와요. 다음 단서부터 세 단은 그대로 그냥 떠주시면 돼요.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대로 36코로다가 그 라인 잘라서 떠주시면 됩니다. 세 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. 이렇게 뒤뜨기와 앞뜨기로다가 6개의 라인을 떠주시면 돼요. 뒤뜨기 2코에 앞뜨기 4코. 그래서 6라인을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.
네, 말을 들어갔잖아요. 요 지금 요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. 여기 한 라인이죠. 네, 이래서 4단 뜨고 전부 처음서부터 뿌리 3단 요 몸통 7단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. 예,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줄여줘야 돼요. 마늘을 이렇게 우회가 이렇게 날씬하죠? 네, 그래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한번 사전뜨기를 한 다음 이한 라인에 한 코씩 줄여주세요. 그리고 여섯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어서 앞뜨기에서 먼저 줄여주세요. 이렇게 한 라인에 한 코씩 여섯 라인이니까 여섯 코를 줄여서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뒤뜨기는 주시고 앞뜨기에서 이렇게 두 코를 먼저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네, 이래서 줄여서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는 밑에 자리에 줄였으니까 줄이지 마시고 요 옆에 요 앞뜨기를 이렇게 줄여서 떠주시면 돼요. 아랫단에서 줄인 코는 줄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 앞뜨기에서 다음 코를 이렇게 줄이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. 여기도 여섯 코를 줄여주셔야 되니까 한 라인에 한 코씩 여섯 코를 줄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단이 됐습니다. 그럼 여기 사슬을 뜨기를 한 다음 앞에 앞뜨기 여기 두 코, 두 개씩 해놓은 코를 이렇게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시고요. 요 뒤뜨기는 다음 단에 줄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. 앞뜨기 한 코만 두 코를 이렇게 한 라인에 두 코씩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계속 줄여야 돼요. 주시고 뒤뜨기는 그냥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. 예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이번 단은요, 이제 뒤뜨기를 앞뜨기는 주시고 뒤뜨기만 줄여주시면 됩니다. 앞뜨기 그대로 넣어서 빼서 앞뜨기는 그대로 떠주시고 뒤뜨기는 두 코를 한 코로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. 요거는 그냥 뜨고 앞뜨기는 그냥 앞뜨기를 뜨세요. 뜨시고 뒤뜨기만 두 코를 한 코로 이렇게 예,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또한 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번에는 요 앞뜨기와 뒤뜨기 하나씩 남았죠? 줄여서 앞뜨기는 앞에서 이렇게 잡아서 빼주시고 뒤뜨기는 뒤에서 잡아서 빼서 두 코를 한 코로 또 해주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. 끝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한단 떠주시면 돼요. 이래서 처음 코에 왔습니다. 빼뜨기를 한 다음 코는 여섯 코뿐이 안 남았습니다. 처음 시작한 코에서 그러면 이제 마늘 잎 부분, 마늘 위에 대를 떠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한 다음 이번에 앞뒤기 뒤뜨기가 아니고 여기 사슬뜨기를 한번 한 다음
요 실은 이제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. 마늘 두 실은 마무리해 주시고 요 실을 이렇게 그냥 한길 긴뜨기로 이렇게 넣어서 앞뜨기 뒤뜨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섯 코를 세 잔을 떠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요 코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한데 이렇게 여섯 코를 세 잔을 떠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세 잔을 떠주세요. 그래서 첫 코에 왔어요. 세 잔을 떠서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더 마무리할 게 없어요. 이렇게 반대편 이렇게 놔둬 이렇게 해서 한번 살을 뜨기를 해서.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오늘은 마늘 수세미를 떠봤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